란제리 소녀시대 서용주 짝사랑 결실 맺나 키스 일보 직전 서용주의 짝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것일까? KBS ETV 월화극 란제리 소녀시대 제작진이 1일 보나와 서용주의 키스 일보 직전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서용주를 귀찮아하고 틱틱거리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애틋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서용주를 보고 있는 보나와 그윽한 시선으로 보나를 바라보는 서용주의 모습이 담겨있다. 서용주는 보나에게 첫눈에 반한 후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여혜현에게로 향해 있는 보나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보나는 어려움에 빠진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도 항상 곁에 있어주는 서용주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다가도 여혜현을 만나면 다시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지난 방송에서 여혜현이 갑자기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고 인사도 못한 채 떠나 보내는 아쉬움에 눈물 흘리던 보나의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보나와 서용주가 키스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용주가 기나긴 짝사랑의 터널을 벗어나 보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인지 이날 방송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송은 2일 오후 10시.